짜잔! 응? 밥 먹었지? 네. 운동해야지. 와. 오, 체력이 있어?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죠. 와, 이런 데가 있어? 네. 몰랐어. 산에 이런 데가 있다고? 산 꼭대기에 저게 있다고요? 산 꼭대기에 일반적인, 네. 보면 저희가 뭐 이렇게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랑 완전 다른 헬스클럽 자체가 있습니다. 그럼 애초부터 피크닉이 아니고 훈련을 목적으로 오신 게 맞네요. 헬스 피크닉은 저희가 떠난 거죠. 아니, 근데 직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, 네. 굳이 뭐 그들의 마음을 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? 근데 양관장님은 대단한 게 저렇게 무한 리필집 무료 뭐 무료 이런 공짜. 거는 한 잘 찾아 검색 왕이야. 진짜 좋은 헬스클럽 안 끊어 저런 데까지. 얼마나 잘 나와서. 솔직히 계획하신 거예요, 이거는? 100%. 산에 있는 체육관을 오기 위해서 이제 저희한테 피크닉을 간다고 하신 것 같아요. 굳이 또 산에 와서 헬스를 또 하실 줄 몰라서. 야, 빨리 와! 왜 내려가시는 거지? 저희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. 아니야, 아니야, 빨리 와봐. 와, 진짜 헬스 장난 아니야. 동훈이 어디 갔어, 근데? 또 어디? 어? 혼자 어디 가신 것 같은데? 혼자 언제 저거 하고 있었어? 아이고, 시작했네. 아, 제대로네. 자, 우리 이제 여기서 훈련한다. 네? 저희 피크닉 왔는데. 피크닉 왔으니 해야지. 피크닉 헬스클럽. 야, 이게 개성 프로프다, 개성 프로프. 우와. 배틀 한번 붙이, 배틀. 여기 힘 제일 좋은 분. 선생님, 이거 잘 하시죠? 한번 하시죠. 아니, 몸이 너무 좋으셔. 지금 봐봐. 아, 저런 분들 많아요. 내 동네 스무 고스트 분들이에요. 아, 진짜 좋으시고. 와. 와, 지들 운동하시는 분이네. 아, 이거 진짜 좀 찍어봐. 아, 좀 찍어봐. 진짜 하자마자 지금. 네, 다 꽂아서. 이야! 80kg 쉽지 않죠? 좋으시네요. 80kg면. 연세가 어떻게 되죠? 73. 우와! 80으로 약간 나고. 80? 제가 안 되겠네. 어우, 제가 안 되겠네. 어우, 너무 세. 너무 세시네요. 아, 힘이 없어요. 아, 힘이 좀 있어요. 감사해요. 보여주세요. 아니, 보여주세요. 드디어 보여주시네. 드디어 힘이 없어요. 어, 저 바로 모른 척 하시네. 어우, 저 다른 거 아니야? 와. 와. 트레이너다. 회장님 믿음도 없죠? 너무 원장은 뭐, 힘든 게 전혀 티가 안 나니까. 원장님, 우리 어디 가요? 아니, 집에 가지, 어디 가? 우리 뭐 먹고 가요? 고기 먹고 가요. 아, 동훈 원장이 오늘 너무 안 먹었어. 그래. 그래, 등산 힘들었으니까 한번 가보자. 뭐 먹으려고? 고기야. 고기야? 아, 봉화산 근처도 무한리필집이 있던가요? 오늘은 이제 좀 고생을 해서 산도 올라가고, 네. 훈련도 해서 무한리필집보다는 그냥... 어? 무한리필집 안 가요? 네, 무한리필집 안 가고. 네. 굉장히 싼 데 갔구나. 누가 얘기했니? 누가 얘기했어? 어, 진짜 싼 데 갔구나. 어, 권장님, 우리 여기서 오뎅 먹고 가요. 따뜻한 국물에. 아, 좋아. 야, 오뎅 먹고 갈까? 오뎅 뭐 싸니까. 아, 네. 딱, 야, 어, 추워서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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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여기 가자. 빨리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도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. 마음이 그리로 간 거죠, 저도. 원래 이제 저희한테 사주시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값싼 음식이기 때문에. 어, 저렴하구나. 맛있겠다. 야, 옛날 가격이다. 고기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동훈이가 저 오뎅을 먹고 싶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저기 들어갔어. 어쩔 수 없이 가셨어. 아, 이야. 배고프지? 네. 자, 오뎅 쭉 한번 깔아주십시오. 한 10개만 주세요, 일단. 10개? 네네, 10개. 오뎅 10개 주시고. 10개 주시고 10개 또 따로 또 주세요. 저는 떡볶이 좀 주십시오, 떡볶이. 오만 이거 막 시키네요. 쌤, 계란은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? 500원이요. 잠깐만, 이거 은주 그때 거기 갔을 때 1,000원 아니었어? 아, 여기 약간 계란이 럭셔리죠, 럭셔리. 맞아.
떡볶이집에서만 18만 원인가 뭐 17만 원 먹었던 거죠? 네. 아, 여기 확실히 저렴하고 좋네요. 해드리면 좋네. 아니, 딱, 딱 좋아, 이게, 500원. 감사합니다. 소금 안 드려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아, 네. 며칠 날인가요? 그렇게 보이죠? 작아 보이죠? 아, 떡볶이 먹었습니다. 아우. 잘 먹겠습니다. 아, 스타일은. 찝하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거님. 이거 한 접시 얼마예요? 2,000. 2,000? 네. 대박이네. 이 얘기 해도 4,000원. 6,000원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아우, 대박이에요. 그런 집들은 무한 스피치적이랑 동급인 거예요. 이 꼴을. 근데 은주가 간 떡볶이 집은 아니야, 그 집은. 은주가 데리고 간 데는 한우촌 같은 거.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. 오, 저 푸짐이 좋은 거 봐. 많이 먹어. 괜찮아, 많이 먹어. 환장 꼭 여기선 되게 고하시네. 고기 안 사주시려고 계속 시키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고기는 항상 먹는 건데 고기를 먹어. 여기서 또 맛있게 먹으면 되지. 이게 다 고기라니까. 관장님이 흔쾌히 허락하실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배고픈 상황에서 그렇게 시키라니까 안 시킬 수 없고 아, 또 먹다 보니까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. 분식의 마력이지. 계획대로 당했습니다. 딱 먹었으면 시작을 해야지. 또 그 먹었는데 또 어딜 가야 추운데. 어디서 딱 먹고 끝내야지. 아니 근데 단백질 많이 먹으러 단백질 김밥을 그렇게 아침부터 싸드니만 저기 밀가루 드시네요? 저목은 밀가루예요. 저목은 밀가루에 다 포기했어. 밀가루 처음 밀가루에 먹었어요. 네. 성분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. 밀가루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아우, 최고의 조합이죠. 어묵과 떡볶이. 미치겠다. 아우. 떡볶이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우.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. 저 보니까 떡볶이 싶네. 감사합니다. 야, 어묵 엄청 시키네. 싸니까. 따로 10개 시킨 거잖아요, 동훈 원장님은. 네. 동훈이는 따로. 아, 저는 사실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왠지 관장님이 여기서 그냥 끝내실 것 같다는 생각에 어묵으로라도 고기 느낌을 나게 먹어야겠다 싶어서 어묵을 계속 먹었어요. 옷 때문에 전투식량 먹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약간 어묵만 먹이려고 하는 작전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작전입니다. 아, 너무 멋있어. 처음으로 솔직하시네요. 예. 오늘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괜찮아요? 화장실에 사는 거 아니에요?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되게 많이 가는 편이라서. 꼭 받은 몸이지.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요. 오뎅도 드셔야죠? 예? 나머지는 오뎅 안 먹어요? 아, 나머지도요? 떡볶이 좀 더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니, 진짜 떡볶이 한... 막대기 세종 맛 좀 나겠는데? 다 먹어. 아니, 공깃밥 시켜도 됩니까? 야, 고기도 먹어. 물냉면 하나만 주세요. 야, 물냉면 누가 시키라고 했어? 그게 똑같아. 못났다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, 괜찮아. 많이 먹어. 아, 더 먹어. 아우, 벌렁숭땅인데 조금 먹으면 또 가다가 배고프다 그럴까 봐. 많이 먹어놔야지 어디 가는 소리 안 하거든요. 일단 배를 채워놔야지 피곤하고 힘드니까 빨리 체육관 복귀하자 이렇게 되지. 저거 설렁 먼저 먹으면 또 어디 고기 먹으러 가자, 또 어디 가자 그러죠. 당연히 계속 시켜야죠, 그러니까. 2,000원짜리거든. 네. 이거 계속 먹으라는 거야.
이럴 쳐야지 고기 먹으러 안 가니까 지금. 아. 분식이 또 끊을 수가 없거든요. 여기. 맞아. 네, 저 계획을 알고는 먹게 돼요. 사장님, 혹시 손님 중에 오뎅 제일 많이 먹은 사람 몇 개까지 먹었어요? 여자분인데요, 32개. 32개요? 먹다가, 일하시다가, 또 쉬는 시간에 나와서 드시다가. 난 또. 그 자리에서 32개가 아니라. 근데 그것도 사실은 힘들죠. 어? 어, 승부요? 근데 32개는 힘들 것 같아. 힘들지. 외롭지. 오빠드셨네 오늘. 근데 이게 잘못 걸린 거죠?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어요. 오늘 먹은 어묵은 조금 짰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아니, 동이 몇 개 먹은 거야, 이거? 와. 와. 둘. 넷. 여섯. 둘. 넷. 혼자 먹은 거죠? 혼자 먹은 거. 열. 30개. 아, 30개. 와. 사장님. 네. 오뎅 하나만 더 주세요. 오뎅 하나요? 하나만 더 주세요. 하나만 딱 주세요. 여기. 예. 네. 야. 와. 이게 32개. 네. 이거 먹으면 한 자리에서 33개 먹어요. 와. 세 기록이네. 표정은 아직 여유 있어 보여. 사장님, 다음번에 손님들이 와서. 네. 오뎅 누가 제일 많이 먹었냐, 그러면. 네. 필라테스 김동훈 원장이라고 말씀해 주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잘 가. 아주 좀 얘기한 거 아니에요? 잘 가는? 이제 그만 좀 가. 저 가라고요. 저 가라는 거죠. 네, 안녕히 계세요. 여기까지가. 서른. 33. 셋. 33개. 33개에 8개. 네, 더 4개. 저는 7개입니다. 52. 52개. 56. 56개. 저 56개입니다. 떡볶이가 5접시입니다, 5접시. 계란 3개. 순대가 5접시. 오늘 계란 몇 개 안 먹어요? 얼마예요? 형이요? 네. 와, 17만 600원. 우와. 떡볶이로만. 다이앱에서 49,500. 49,500. 네네. 49,500원이면 5만 원을 딱 채우시죠, 사장님. 딱 5만 원. 네, 계란 하나 들어. 네. 사장님, 계산 이후에 인심을 써서 더 드신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. 써야지. 이제 저런 모습 처음이네. 이거 하면 뭐 할 거야. 여태까지 중에 가장 저가로 가장 배불리. 먹었던 것 같아요. 야, 저기 가성비 갑이 아니야. 그치, 알겠다, 이제. 나 이제 고기 먹으러 가자. 고기 먹으러 가. 어, 지금요? 설레설레? 어. 다음에 가자. 저번에 기다린 거 아니야.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. 괜찮아요. 왜? 괜찮아? 네네. 네. 아, 또 고기 또 한우 설날 때도 섭섭하네. 조만간 연기하셔도 되겠다. 네. 아니, 고기 사진장이 갖고 안 가고. 아, 다음에 사주세요. 잘 먹습니다. 아, 네. 잘 먹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가자고 이제. 네. 우리 손 대표님 오늘 처음으로 네. 당나 얘기 나오셔서 이제 네, 그 부서 네. 함께 했는데. 네. 근데 좀 갑갑했습니까? 어땠습니까? 아, 저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정말 많이 배웠고. 어떤 거는 또, 아,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.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. 그게 뭡니까? 네. 뭐, 나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싶었던 게? 아, 그러니까 뭐, 이렇게 뭐 사주고 그럴 때. 네. 사실, 입에 들어가는 거 몇 개 있나 세복이 되잖아요. 아, 솔직히. 솔직히. 아, 네, 그런 모습들. 인간적. 그러니까 양반장님의 어떤 그런 면도. 네. 사실 이해는 되죠. 한번 저희가 한번 찍어볼 의향이 좀 있으니까. 아주 가장. 네, 대표로서. 아, 연예인 송은이가 아니에요. 네, 오늘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.